자,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를 가볼게요. 노태우 정부는 이제 북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남북 관계도 굉장히 좋아져요. 자, 아까 박정희 정부도 뭐 일종의 보수 정부라고 할수 있는데 노태우 정부도 역시 보수 정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통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일은 좌와 우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족의 문제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통일은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통일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요. 노태우 정부도 역시 이제 앞에서 박정희 정부가 그 3대 원칙,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원칙을 밝혔잖아요.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남북 기본합의서예요. 자,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74 남북공동성명은 비공식적으로 아주 몰래 이루어진 거고, 이 노태우 정부 때는 이건 공식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74 남북공동성명의 키워드가 남북조절위원회라면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관계를 설정해요. 남북의 관계가 어떤 나라냐?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과 우리나라가 어떤 관계예요?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지. 무슨 관계야? A와 B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대한민국은 그 A와 B 나라 개념이 아니란 얘기야. 잠정적인 특수관계를 규정을 해요. 이건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남북의 교류를 민족 내부 교류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교류를 해. 그건 어떤 교류지? 뭐 수출, 수입,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류지? 그런데 남북의 교류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민족 내부 교류를 보는 거예요. 이 관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이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자, 근데 이 남북 기본 합의서 나오기 배경에 유엔 동시 가입을 먼저 합니다. 유엔 동시 가입이 1번, 남북 기본 합의서 2번,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아주 이 한반도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 거예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박정희 정부 때보다 한 단계. 물론 이제 또 닫혀요. 닫히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열리고 또 업그레이드. 또 닫힐 거야. 근데 또 열리고 또 업그레이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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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네, 통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노태우 정부 때. 그러다가 이런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아, 대단하죠. 이 햇볕 정책의 그 과정 속에서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휴전선을 넘는 그 트럭에다가, 사실은 그냥 배에다가 싣고 그냥 한 방에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트럭 하나에 소한 마리 싣고 넘어갑니다. 수백 마리를 싣고 넘어가는, 정말 그 우리나라 통일 역사를 쓰면은 그 퍼포먼스,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한 페이지에 쓴 거예요. 그리고 금강산 해로 관광이 또 열리긴 하죠. 금강산은 이제 바다, 배를 통해서 가게 되는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요. 이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의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저는 이때 저희 반에서 저 수업을 할때 이때는 수업을 중단했어요. 왜냐면 남북 정상이 만나면 이거는 역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가 되는 장면이다. 이 역사가 되는 장면은 목격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반뿐만 아니라 그때 저희 전 모든 반 학교가 딱 수업 딱 멈추고 TV를 봤다. 그래서 김정일, 김대중 이두 정상이 만나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런 장면. 이게 아주 대단했죠.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는요, 어떤 게 합의가 되냐면,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유사점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통일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은 연합제를 주장했고요, 북한은 연방제를 주장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연합제는 여러분들 유럽 연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느낌이 오죠?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경제 공동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같은 화폐를 쓰고 있는 모습들, 그걸 우린 지향하는 거예요. 연합제. 근데 북한은 연방제. 연방제를 어릴 때 미국을 떠올리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 나라의 여러 주들이 있잖아요. 여러 주들이.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연방제예요. 북한은 이걸 주장해요. 이게 연합제와 연방제가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런데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유사성이 있다. 여기서 출발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합의점을 아주 크게
도출해 내었고 실질적인 교류 개성공단 아유 지금은 문 닫혔죠. 예. 개성공단 뭐 경의선 개통 이산가족 상봉 다시 있었고요. 금강산 용로 관광까지. 예. 정말 실질적인 그런 교류가 있었죠. 저도 이때 금강산을 북한 땅을 한번 밟아봤습니다. 야, 내가 북한 땅을 밟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 거야. 금강산은 정말 전령이더군요. 최고더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다시 또 2차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3차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죠? 계속된 그런 정상회담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또 닫혔습니다. 닫혔는데 저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느 순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통일 될 겁니다. 저희는요. 예. 물론 급격한 통일은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는 만큼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예.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뒤에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 이런 통일이라고 하는 멋진 역사를 선물로 주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역사 수업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완강하신 거예요. 와,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역사는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에요. 단순히 역사 사실을 외운 게 아니라 제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강의마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역사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